은혜가 엄청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강한으로부터 장통에 은혜를 주셨습니다. 반드시 오늘의 은혜의 은혜가 은혜를 정복해야 하는 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. 정치의 은혜가 필요할지어다.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! 예,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죠. 난 아직 예수님 선생님까지 못 갔어. 아니 그런데 너무 악역하게 이렇게 혐오와 차별의 단어를 하시면 안 돼요. 과학이었군요. 성경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 보니까 내가 성경 보면 너무나 보라고 억울합니다. 어디 봤어? 봤지. 예, 했죠? 아, 그렇죠. 그 말씀 성경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하지 마. 해야지. 불구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 대통령을 세웠는데 대통령이요 박수를 모아주십니다. 자, 근데 그리고 강산에 올라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 하시려고 이제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 하잖아요. 나방합니다. 자유통일당 얘기 안 해요? 자유통일당.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? 말을 안 하니까? 그래요? 안되죠?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. 안 하지 말라고요. 자유통일당 대표가 장경근 목사예요? 우리 정당 목사님과 저희는 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저기 저 동부에서